안녕하세요. 김시훈입니다. 오늘 흔한 남매 5편 5화 동생이 있어서 좋을 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있어서 좋을 때. 으뜸아! 응? 오, 민철이! 야, 으뜸이! 오랜만에 PC방 고! 오케이, 고, 고! 꽥! 응? 네, 엄마. 오늘 엄마 늦으니까 으뜸이 네가 아기 밥 좀 챙겨줘. 아기요? 흔둥이? 얘는? 에이미! 뚜악! 예? 안 돼요! 저 친구랑 PC방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도 데리고 가! 응예! 응예! 아니에요! 걔랑 같이 갈 바엔 그냥 집으로 갈게요! 나 먼저 갈게! 동생! 동생! 짜증나 진짜! 흐아! 지금 민철이는 신나게 게임하고 있겠지? 야, 깽이 내놔. 이제 나 할래. 싫어. 내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 난 너 때문에 PC방도 못 갔다고. 빨리 내놔라. 싫다고. 조그만 게 어딜 때려봐. 그러면 오빠 얼굴만 큰 게. 뭐?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너 엄마 오면 다 이럴 거야. 감히 오빠한테 말 듣구나 하고 말이야. 엄마 왔다. 엄마, 글쎄 에이미가. 힝! 엄마! 오빠가 나 조그맣다고 자꾸 놀려! 헉! 으뜸이 너 또 동생 괴롭혔어? 네가 애니? 동생 좀 돌보고 있으라니까 그새 못 참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공부나 해! 메롱! 짜증나!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세게 다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동생, 동생, 동생! 동생이 있어서 좋을 데가 하나도 없어! 잠깐! 하나도 없긴요. 지금부터 동생이 있어서 좋을 데를 알아보아요. 에이미, 뭐야? 출출하지 않니? 지금도 먹고 있으면서 뭐가 더 출출한데? 이거는 부족하다고. 과자 사 먹자. 싫어! 또 내 돈으로 사라고 할 거잖아! 오늘은 내가 쏠게. 대신 과자는 네가 사와. 어때? 진짜?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로 사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오, 예. 그냥 앉아서 과자만 받아 먹으면 되겠네. 동생 있어서 편리. 동생 있어서 좋을 때. 예, 심부름 시킬 때. 맛있죠? 심부름 다녀온 사랑 에이미야. 뭐야, 이번 오빠가 가. 거래하자. 심부름 갔다 오는 대신 하루 동안 깽이 너 혼자 써. 나 혼자 하루 종일? 흔치 않은 기회이긴 한데. 이틀! 이틀 동안 혼자 쓰게 해주면 갔다 올게. 뭐? 오케이. 엄마, 제가 다녀올게요. 야호! 어머니, 저는 친구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게임기. 게임도 하고 과자도 좀 먹고 올게요. 에이미가 사는 과자. 동생 있어서 이득. 동생 있어서 좋을 때. 이, 또 심부름 시킬 때. 아, 심심하다. 뭐 재밌는 일 없나? 그래, 심심할 땐 역시 에이미지. 띵까 띵까 띵까. 야, 초딩 뭐 하냐? 방해하지 마라. 나 숙제한 중이니까. 야, 숙제해? 숙제란 뭘까? 네 인생에 남자친구 안 생기는 거? 내가 숙제 이행시 지어볼게. 가라고 했다. 빨리 운 좀 떼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행시만 하고 진짜 나갈게. 숙제로 제가 지은 노래를 불러볼게요. 숙제, 숙제, 숙제란 뭘까? 에이미 남자친구 안 생기는 게 숙제.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 아, 진짜 나가라고. 동생 있어서 꿀잼. 동생 있어서 좋을 때. 3. 놀릴 때. 어, 민철아, 뭐? 드론을 샀다고? 부럽다. 그래, 끊어. 아, 나도 드론 갖고 싶다. 그렇지! 에이미,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다고 엄마 장난감 사주신다면서? 진짜 부럽다. 내가 너라면 드론 사달라고 할 텐데. 갑자기 웬 드론? 내 친구 중에 드론 덕에 SNS 스타된 애가 있거든? 글쎄, 걔가 SNS에 드론을 찍은 영상을 올리자마자 팔로워 1만이 찍었대. 네가 춤추는 영상 드론으로 찍는다고 생각해봐. 팔로워 3만, 아니 4만 명은 훌쩍 넘을걸?
크게 신경 쓰지 마. 그냥 아쉬워서만 한 거니까. 흐흫. 여보세요? 엄마, 나 장난감 뭐 살지 정했어요. 그럼 살래요. 흐흐흐. 내 휴대폰 어디 갔지? 찾았다. 게임 한판 해야지. 헛급, 뭐야? 내가 아끼던 하트가 다 사라졌잖아. 그거 해킹 아니야? 더듬더듬.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고. 참, 그 해커도 너무한다. 초딩 휴대폰을 해킹하다니. 내 생각에 범인은 해커가 아니라 조마조마 덩치커 같은데. 오빠 내 폰 만졌지? 우하하하, 이런 들켰네. 동생 있어서 행복. 동생 있어서 좋을 때. 오, 동생 휴대폰으로 게임 연습할 때. 내일은 6화 으뜸이는 겁쟁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싫어요는 절대 눌러주지 마세요.